대단한 분들 나오셨어요. 그럼요. 오늘 한번 바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퀴즈 아이디어 터줏대감이죠. MD 유빈 니콘 강남. 자, 이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룹 갓세븐, 잭슨, 진영, 뱀뱀, 유겸. 저 실제로 처음 뵀는데 너무 잘생기셨네요. 화사합니다. 화사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그때는 약간 소년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재 느낌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성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멋쟁이 청년. 네, 멋쟁이 청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잭슨. 제가 그 딴 나라에서 여기 왔으니까 격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2주 동안 격리. 네, 네. 우리 진영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쉬었어요. 한 3-4개월 정도를. 네. 오랜만에 휴가를 좀 받아가지고. 네. 수영하고 헬스하고. 오, 수영. 수영하고 헬스하고. 오, 수영. 저도 했어요. 뭐 했어요? 격리 때문에 격리. 나중에도. 다시 할게요. 네. 네, 제가. 네, 제가 운동도 하고. 네. 그 수영도 하고. 수영도 네, 하시고. 네. 진영 씨와 거의 같은 거 하셨네요. 네. 다른 수영장에서. 네, 다른 수영장에서. 네. 네. 우리 뱀뱀은 휴가 기간 동안 뭐 개인 활동 뭐 하는 거 있어? 취미 활동? 일단 운동을 원래 안 했었는데 운동 좀 제대로 시작을 해봤고요. 지금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살짝 보여줘도 돼요? 지금 잭슨 씨께서 네. 제안을 해주셨는데 살짝 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조금만. 아니 사실. 근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남의 몸을 본인이 보여주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나중에 무대에서는 기회가 되면.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맛보기만 보여주실까요? 약간 왕자의 가장 아랫부분 정도? 여기는 운동을 안 했어요. 일단 저는 여기 밑으로부터는 아직 시작을. 그럼 가슴 안 한쪽만 보여주세요. 한쪽만. 왼쪽이 나가실까요? 오른쪽이 나가실까요? 나중에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해.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사실 근데 여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번에 또 새 앨범을 또 나왔다고 하네요. 야, 다시 해보세요. 새 앨범. 예. 이제 또 우리가 안 보고 갈 수는 없죠. 안 들어볼 수가 예. 없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갑니다. 진영.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이거 느낌 있네, 이거. 성공이다,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뭐, 니쿤 씨도 그렇지만, 유빈 형도 JYP 직속 선후배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가끔 보시면서 두 선배 가운데 더 밥 많이 써준 선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아직은 둘 다 아직 못 먹어요. 진짜. 근데 쿤 형은 저한테 되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요. 좀 자주 먹어요. 태국 동생이니까. 태국은 동생이니까. 그러시네. 같이 태국에서. 네, 맞아요. 아까 말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 진정한 태국의 왕자는 누굽니까? 근데 저는... 나한테만 문제예요. 아니. 또 저랑 쿤 형이 근데 솔직히 비교가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지금 태국에서 이런 활동 할 수 있는 게 쿤 형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감사하죠. 리스펙가 같은 거. 제가 봤을 때 쿤 형은 전설이에요. 맞아요. 전설.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 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 오케이. 아니 근데 니쿤 씨가 엄청 좋은 소식이 있다고. 사실 저 알아요. 뭐죠? 뭐요? 이번에 그 할리우드 영화 주인공 됐다고. 그렇습니다, 니쿤. 할리우드로 수출합니다. 할리우드 주요. 멋지시다. 이야, 너무 좋으시겠다. 그래서 요즘 저도 몸 만들고 있어요. 저도 몸 만들고 있어요. 살짝만 한쪽만 네. 살짝만 보여줄 수 있어요. 한쪽만. 한쪽만. 그럼만 뱀뱀 오른쪽 보여주고 저는 왼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잭슨이 남의 몸을 자기가 계속 보여주겠다고 하는 게 재밌네요. 아니 우리 뱀뱀과 잭슨 두 분은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네. 우리말 누가 더 잘하세요?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어려운 말들 빼고는 대부분 다 네, 괜찮습니다. 말투 자체가 약간 한국 사람의 그 느낌이 나서 그러게요. 개그도 그렇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상 얘들은 한국인 멤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다 알아들으시고 말하는 센스가 너무 재밌게 잘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와서 제일 처음 배운 한글이 뭐예요? 방송 못 나갈 텐데. 주말에 뭐 했어요? 가족들하고 한강에 땡땡을 갔어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치맥. 치맥이겠죠? 이 그림은 치맥 아니야? 아, 애기 있잖아. 아, 아, 부모님이 치맥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속담 문제 내볼게. 이거. 자, 자라 보고 놀란 것은 땡땡땡 보고 놀랐다. 25. 자라 뭐야? 랭디야? 아니 자라 거북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 있어. 걔를 자라라고 불러. 이거 뭐야? 파스 할게요 이거. 파스. 아,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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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없어요? 오늘 그럼 팀장이 누구예요? 팀장님이. 오늘 팀장이요? 니쿤이요. 예? 오. 그래요 그래요. 니쿤이요. 제가 팀장. 저희 팀장 뱀뱀이에요. 야, 구왕자. 태국 구왕자 대 신왕자. 신왕자. 좋습니다. 그럼 퀴즈 위의 아이돌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선택을 받는 MC가 누가 될지 궁금한 가운데 바로 사전 게임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자, MC 선택 게임 댄스 레시피입니다. 저희가 읽어드리는 댄스 레시피를 잘 들으시고 가수, 노래 제목, 정확한 춤 동작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맞힌 팀에게 MC 선택권을 드립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자, 가겠습니다. 예. 댄스 레시피. 아, 이거 근데 갓세븐 친구 너무 맞아요. 유리해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왜요? 맞아요. 아니에요. 춤잘 추는 애들 다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자, 1단계 레시피 갑니다. 유혹하듯이 고개를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머리부터 상체까지 쓸어준다. 오른손으로 머리부터 상체까지? 뭐지? 이거 남자 춤 같은데? 레이니즘 아니야? 레이니즘 아니야? 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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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매님의. 비소매님의 레일리즘. 이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뱀뱀. 정답! 지금 나한테 그치? 아니 안 옮겼어요 진짜로 아닌데 나를 먹었는데 뭐지? 맞아 맞아 가슴은 성공